아이고 우리 신바 오라 씹던 껌 가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먹고 싶어서 도망다니는데 얘는 계속 쫓아다니고 신바야 신바 으르렁대면 혼나?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그 신바 훈련시키는 것 중에 그 무는 훈련이 있어요. 집중력 굉장히 그 발휘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거 시킨 거 지금 여기서 앉아서 편집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편집을 못해. 지금 이러고 다녀서 얘네가 얘는 꼬리 물고 쟤는 지금 저기 껌 물었다가 아프니까 껌을 뱉고 다시 일로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까 보라는 저 껌에 붙은 그 오리고기인지 그거는 홀랑 그거만 먹고 아유 우리 불쌍한 저기 뭐야 신바는 씹던 껌이나 다시 씹으려고 물고 다니고 아 이렇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신바야 껌은 이따 씹어. 이따 나가면 오전에 이렇게 한두 번 놀고 오후에 또 한두 번 놀고 제가 이제 오늘 휴일이니까 이렇고 일하러 가면 아침에 잠깐 놀고요. 그리고 꼬리 잡았다. 또 저녁에 와서 좀 한참 또 놀아주고 그래야죠. 저기 가서 해라. 화면에 꽉 차잖아 임마. 이따가 신바 개껌 새거 하나 줘야 되겠어요. 씹던 껌 씹지 말라고 그러고. 이 보라가 보면 그 어저께 나갔나 그 영상이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구르고 있다가 확 튀어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보고 또 점프 뛰고 하는 거 보면 얘도 그 뭐야 보라 그래야 돼 그 그냥 그 온순하거나 그런 개는 아니에요. 되게 활발하고 아마 어떨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근성이 얘도 아마 신바랑 같이 산에 다니면 뭐 잡는다고 꽤 쫓아다닐 녀석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재밌는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얘 지금 보셨죠? 껌 물고 있다가 꼬랑지를 무니까 아파서 껌을 툭 떨어뜨리는. 아 우리 신바 너무 착해. 다시 껌 또. 야 저리 좀 가서 놀아라. 자 껌을 저를 던져버려야 돼. 자 야, 저쪽에 던졌어 신바야. 아, 저쪽에 던졌다고. 껌이 어딨지 지금 껌 찾는 중이에요. 씹던 껌. 얘 봐 얘 다리 물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요때 엄마가 이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냥하고 그걸 이제 못 배우고 헤어졌으니 신바하고 이제 얘네한테 배워야죠. 아, 신바는 투견이야. 얘한테 배우면 너 여자 깡패 되겠다 야 보라야. 껌을 다시 찾았어. 아, 우리 신바가 껌을 다시 찾았어. 자 씹던 껌. 덥석 이렇게 무는 거 보면 큰 개들 아 그 꼬맹이 참 껌 좀 한번 씹고 싶은데 그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아 앞다리 물고 뒷다리 물고 야 얼마나 귀찮을까. 우리 신바 성격도 좋아요. 설아 같았으면 물렸을 거야 얘. 천둥이가 이래요. 천둥이가 이렇게 성격이 좋아요. 이렇게 놀아주지도 않지만 걔도 성격이 좋은데 신바도 성격이 좋네. 보라가 다리만 공격을 하네요. 멧돼지개로 만들어야 되나? 보라야 정신 좀 차려.
아우 내가 저쪽에 가서 찍는 게 낫겠다. 아, 이 자식들은 꽝이 내 앞에서 그렇게. 어, 또 놀아봐 왜? 놀아봐. 어, 보러 왔어? 보러 왔어. 얼른 껌씹 얼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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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 제 이빨이 어, 저 자식 저거 그냥 아주 생선 가시 같은 게. 오, 뵐 뻔했어요. 아, 이거 편하게 껌도 한번 못 씹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보라 되게 집요하다. 어, 만만치 않네요 성격이. 보라 성격이 그렇게 되게 뭐 온순하고 뭐 이렇게 그 여자애자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표정 우리 신바는. 화났나 봐. 화났나봐 우리 신바가. 야 이거 치워주길 정말 잘했어. 어, 이렇게 잘 노는걸 여기서. 너 오늘 그 껌 씹겠니? 신바야. 야, 머리 하나가 입에 다 들어간다, 야. 아이고. 이, 저기, 신바, 저, 이, 부류들이 턱 힘이 엄청 좋아요. 저 아마 머리, 저, 아유, 그냥 으스러질걸요. 저 정도는. 달래 투견이겠어. 껍데기도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찔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물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이빨도 안 들어가요. 완전 말괄량이네 쟤. 말괄량이 맞아, 쟤. 보라야! 아, 저걸 뺏었어. 어? 어디 갔지? 야, 너가 가져갔냐? 다시 뺏으러 가서 둘이서 물었습니다.
어디야? 아, 뺏었구나, 신발가. 요럴 때가 되게 위험해요. 그 먹이를 물고 있는데 꼬리를 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상대방이 먹이를 뺏으러 왔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왕 해버리거든. 제가 그래서 옆에 있어야 돼요. 착해서 아마 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겁만 주지. 말걸량이 맞아요. 야, 딱 멧돼지게다. 멧돼지게 그렇게 하는 거야. 빙글빙글 돌면서. 아, 우리 보라 시키지도 않은데 잘하네. 멧돼지를 하도 잡아서 돼지열병 때문에 죽고. 그래서 멧돼지가 산에 안 보여요, 이제는. 저리 비켜. 아, 오빠 나 놀자. 어디서 샀어? 모피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올라탔어. 보라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커서 보세요 한번. 아, 보라 만만치 않습니다. 신바 귀찮아 죽습니다. 아, 진짜. 저 껌이 또 빨리 씹는다고 씹어져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신발은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좀 씹으려고 그러면 와서 저렇게 넘비고 괜히 꼬리나 물고 빨리 씹을래도 씹어지지도 않고 저 꼬리를 보니까 어떻게 또 놓고 또 반격을 해야 되고. 미쳐버리는 거지. 다시 또 껌을 씹고. 이놈의 껌 왜 이렇게 딱딱한지 씹히지도 않고. 아, 진짜 오늘 웃기다, 얘네. 신발 표정이 얘 왜 저래? 이제 이러는 것 같아. 왜 저래? 어우, 귀찮아, 저리 가. 뭐 이러는. 저도 한번 왕 할 텐데. 신바가 착하네. 치고 빠지고. 아, 아웃복서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김보라 선수. 잽싸게. 와, 예. 신바가 예, 먹이 껌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김보라 선수 왔다가 허탕치고. 아, 자꾸 지금 껌을 노리지만 신바가 아, 딱 밟고 뒷발로 밟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끝까지 껌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 신바. 자, 신바가 껌을 물면 어떻게 꼬리를 문다. 아, 이게 이걸 이제 그 알았습니다. 보라가 그러면 뱉는 걸 안 해. 어, 지가 화내네 오히려. 저런 저런 참. 다시 껌을 물고. 보라 어떻게 껌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꼬리를 문다. 어우, 요걸 그냥 확 이러면서 지금.
말갈량이, 응? 보라. 말갈량이 보라, 이리 와봐. 말갈량이 보라, 이리 와. 보라 뽀뽀. 이 뽀뽀. 이 뽀뽀. 뽀뽀 하면 반응이 틀려져. 이, 야, 이게 이리 와가 아니라 이제 뽀뽀로 얘기를 해야 되네. 큰일이네. 여기 있잖아, 껌. 보라야, 오빠 그 씹던 껌 좀 씹게 좀 놔둬라, 좀. 껌을 둘이서 같이. 이야, 신바가 뺐네, 신바가 뺐어요. 잘 논다, 씹던 껌 가지고. 뽀뽀, 아이씨, 뽀뽀 이리 와, 보라 뽀뽀, 어. 뽀뽀 이제 뽀뽀라고 해야지 오네. 자, 여기까지 노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 놀자. 아이 이런.